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한 공력을 세우자라고는 제목으로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 때문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는데 저도 어려서 어린애 씹힐 때마다 토 닦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조금도 이 밑에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터를 닦아둡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닦아둔 터 위에 터의 분량만큼 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무너지는 집을 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만큼이나 존귀하고 귀한 것과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것으로 그리고 주님과 터와 지리 같은 본질로 확실하게 세워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게 되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불을 쏴 질렀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이러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이 제대로 옷을 챙겨 갖고 나오겠어요? 살림을 챙겨 갖고 나오겠어요? 그냥 몸도 구슬러서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겨우 나와서 딱 서서 보니까 아니 나는 밤에 자다 나와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러나 목숨이 살기 위해서 부끄러워도 나와야 할 만큼 이 정도로 하늘에 상이 없는 자, 공력이 없는 자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시고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전지하신 지식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의 만물을 설계하셨습니다. 예, 설계가 없이 어떻게 집이 세워지며 설계가 없이 어떻게 건물이 세워지겠습니까? 역시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이 설계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구나라고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설계를 잘하셨던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들은 그리고 설계하신 것을 창조하신 것들이 전혀 수의 없이 설계하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은 설계대로 뜻하신 대로 만들어졌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설계대로 안 됐으면 설계와 다르네 할 텐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한 치의 사고도 없이 되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하나님 자신이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셔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주물주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사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안 하시면 이는 참으로 큰일 난 사람이요 고장 난 사람이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것들 중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도 창조하셨고 또 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시한적 존재하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영구적인 것과 그리고 어느 날인가 없어지는 제한된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지의 모든 만물은 모두가 다 없어질 시한적 존재에 제한된 것, 사라지는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인간만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데 아주 잘하면 행복한 존재요 잘못하면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 영원히 사는 항구적 영구적 제한 없는 삶의 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서 사는 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정에 의해서 창조된 천사가 있었으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과 천사가 다 똑같이 영원한 존재인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흙으로 육신을 만들어 육신 속에 영원한 존재를 갖게 하셔서 육신과 함께 살다가 육신이 사라지면 내 영혼의 때 믿음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을 하는 것이오. 천사는 육신이 없는 존재로 그냥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지위를 부여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왜 나도 하나님과 같이 예, 내 밑에 수많은 부하 천사들을 데리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만 다 받으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천사에게 반역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이 반역을 순간에 저지하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는 것. 흑암이라는 것은 갖다 집어넣으면 흑암에 결박당할 때 흑암 안에서 자기 자신이 그냥 감옥에서 흑암이라는 감옥에서 결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 타락한 천사가 아주 자기가 자기와 똑같이 타락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정욕적으로 만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킨 장본인의 원수가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마귀 역사의 지배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받는 사람은 똑같이 죄악을 범하나 그게 죄악인 줄 모르고 내 자유야. 돈이 있어서 그렇고 하는데 뭐 내가 젊어서 그렇고 하는데 뭐 하고 싶어서 하는데 뭐 누가 시비야. 내가 헌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시비야. 지금 대전이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시키듯이 여전히 육신을 입은 우리를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끝없이 범죄하게 만드는 원수 요놈이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 인간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현사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첫사람 아담을 범죄케 하는 모습을 보세요. 누가 이 천사같이 보이며 누가 악마같이 보이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뱀을 이용할 때 누가 봐도 뱀처럼 보이잖아요. 예, 뱀이 혀를 낼롱거리면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는 뱀이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도 들어. 여러분 세상에 정욕의 욕구 충족이 다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는 결국은 정욕이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부패된 것이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떻게 회생 불륜 같은 이거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회개치 않고는 절대 안 되는 아주 해치는 무덤 같은 썩은 같은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압니까? 전혀 모르고 아 지금 내가 마땅한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 남이 오는 일 나도 해야지 뭐. 우리는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아담과 같이 범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역시 타락한 천사 마귀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나도 농락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먹지 말라. 먹으면 영영 죽는다고 일러줬는데 아니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았죠.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라는데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는데 상황상 육신의 이익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불한 것 같고, 이것은 이 지금 현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범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도 내 입장이면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까짓거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요.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네. 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죄, 이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으니 그 멸망이 바로 우리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지옥에 가도 당하는 고통. 저는 어떤 때 지옥을 생각하면요 소름 끼쳐. 이야, 내가 어쩌다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참 천국 가게 되었는가. 너무 감사함이 어떤 때는 극치에 오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 왜? 아마 젊은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그런 거 못 느낄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것인가. 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기쁨이 하늘에 가득할 것이다. 내가 어쩌다 예수 믿고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가? 받았는가? 이런 감사가 넘칩니다.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의 철천지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실과의 나무는 유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종종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빈약해지면서 잊어버려. 그때가 어느 때냐?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내가 세속화되고 불순종해가면서 다른 데에 정신이 팔릴 때 이런 사건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왜 아담 때문에 땅이 땅에 저주를 받을까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어서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저주받으니 주인이 저주받으니 땅도 같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에 땅에서 희망이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고, 오직 우리는 희망은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 예,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돈 있으면 된다,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명예가 있으면 된다, 지식이 있으면 된다, 사업을 잘하면 된다, 건강하면 된다. 예, 이 안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값으로 육신도 이렇게 저주를 받고 영혼은 죄값으로
사망과 결국은 지옥의 흉만한 형벌이 오게 되나니. 그런데 왜 이것을 하와와 아담은 마귀말이 그럴듯하게 믿어졌을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형태로든 육신에 대한 유익이 있는가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다면 안 하는 것이 복이요, 하면 거기에 따른 불순종의 저주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할 일 없어서 보내셨냐? 땅에 소풍 보내셨냐? 땅을 긍휼으로 보내셨냐?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바라보러 보내셨냐? 어떤 사신으로 보내셨냐? 그것이 아니라 죄값으로 청룡 죽어야 하는 인간,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인류가 청룡 죽게 됐고, 왜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게 된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죽게 된 모습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는 근원이 얼마나 엄청나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응? 예수가 없이는 세상에 살 수가 없을 뿐더러 살았다나 육신의 뿐 죽는 순간에 바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대로 희망없는 지옥에 가도 타고 또 타도 전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만 당할 뿐, 어떤 기회도 없이 고통 소름 끼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인류의 영혼 구원을, 인류의 영혼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우리는 이 터우에 집을 짓고 이 터우에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윤석준 목사는 왜 설교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까요? 설교할 때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못 살았다. 그러면 죄다. 죄값이 뭐냐? 사망이다. 사망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매 복음. 지금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어요. 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이냐는 수많은 수단을 다녀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가 나의 피 흘리신 분 앞에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앙생활의 수단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세요. 응? 신앙생활을 수단 부리면 부릴수록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방법으로 종교적 생활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는가? 예,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주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살을 쭉쭉 찢어가면서 걸레처럼 육신을 걸어놓고 쏟아지는 피로 내 죄를 속죄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애,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소풍 온 게 아니고 구경으로 온 게 아니라 나, 여러분, 인류의 아담부터 범죄한 죄, 우리가 범죄한 자본죄 다 짊어지고 있어서 우리의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그 예수의 피로 살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예수가 누구냐? 나의 구세주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의 구세주냐? 나는 아담 때부터 죄 아래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했으니 결과는 지옥의 형벌이다 이 말이오. 이 형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만이 나를 다시 살린다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린 여러분 그 아들을 뭘 보십니까? 뭘 보시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설교 시간에 크게 말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 내 허물을 담당하고 찔린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 허물은 그가 찔림으로 해결되었다. 보고 믿어라 이 말에 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를 당하여 각기 체질로 갔군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보았잖냐 이 말이오. 보기만 했느냐? 가졌다 이 말이오. 성령으로 증거를 받고 확실하게 가진 경험을 가졌기에 나를 위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셔서 허물과 죄악과 내 징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 영육간의 질병은 채찍에 맞아 해결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영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을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준 것을 나는 보았고 가졌다 이 말이오. 아, 가지고 동의하신 분 아멘합시다. 엄청난 축복.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쏟고 여러분 물을 쏟으니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견딜 수가 없지. 우리가 요 땀만 아주 한번 푹 빼고 나면 속에서 갈증이 생기. 그런데 피를 쏟았다. 다 쏟았다. 물과 피를. 얼마나 누구 때문에 내게 피의 생명 주시려고 죽으셔서 내 죄를 속죄하시려고 다 쏟으신 후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것을 우리는 보고 믿고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된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마귀에게 속아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다시는 죄를 수용해서 죄값은 사망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주님이 피 흘리신 속죄의 은총이 존귀하고 고귀하게 내 안에 항상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그래도 여전히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도 모르게 광명한 천사같이, 여러분 보세요, 양을 가지고 쓴 이리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사람을 통해서, 예, 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현실 상황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정욕적으로 살게 만드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절대로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을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와 예배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양심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오. 근데 이렇게 당연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충성하자, 전도하자, 그럼 아무리 힘들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예수 믿는데 힘드냐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어찌 힘들게 그러느냐고. 이 사람 속에 구원 받은 신앙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려 교회가 필요한 데로 씁시다. 무척지 헌금을 강조하는지 모른다고, 강조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강조할 필요도 없어. 내 가슴 속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성령으로 나타나는 신앙 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그 요새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도 제대로 못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도 제대로 못 오고, 십일조로 온전히 드리라는 말도 못 오고, 주의존금도 확실하게 드리라는 말도 못 오고, 그저 성도의 육신의 생각에 비움 맞추기 바쁘. 아니,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중심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파괴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범치 말아야 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죽기까지 우리는 충성으로 신령한 작품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데 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할까? 응? 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응?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신 구원의 토에 거기다 집을 지어라. 응? 거기다 작품을 내라. 그럼 이 토에 무슨 작품을 내고 어때요? 감사, 충성, 순종, 예배. 응?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전도, 예물. 그저 나의 수고를 토에 계속 놔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토에 너는 뭘 세우길 원하니? 네 양심상 나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양심상 어떻게 그렇게 해? 응? 양심상 어떻게 그렇게 해? 예. 어떤 때 우리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목사님을 만나면 뭐 1년에 한 번쯤 두 번쯤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야? 제가요 목사님 용돈 드리려고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아니 목사님 왜 줘?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네가 벌어서 너 쓰려고 벌었는데 왜 줘? 목사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만 알고 그 피로 속회개하고 제사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번쯤은 목사님께 이런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르바이트 얼마나 했니? 2시간 했어요. 2시간. 예. 12,000원을 주면서 필요한데 요긴하게 쓰시라고. 우리는 웃지만 그 학생에게는 진실한 감사의 표현이요. 아무개야 내가 너 위에 피 흘린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거 아니야.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께 감사해라 가지고 가서.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님께 감사할 건 또 아르바이트도 벌어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필요한데 욕이나 하겠어요. 그 돈을 제가 어디다 썼어요?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그쵸. 정성을 다해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귀한 자녀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은혜 저 속에서 어떻든 소멸되지 않도록 마귀 사단 귀신에게 뺏기지 않도록 평생을 지켜 보존해 주시옵소서. 네. 어떤 학생은 2,000원 그쵸 너서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목사님. 예 목사님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들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왜 다음 세대가 없을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아 교회 가야 재미도 없잖아. 텔레비가 재밌잖아. 교회 가야 재미가 없잖아. 세상에 더 재밌잖아. 교회 무슨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 교회는 육신이 즐거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을 모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못 산 죄를 발견케 하고 죄값은 사망 반드시 지옥 형벌을 말해주고 그러나 주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사실 회개하고 제사 안 받더라.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지옥까지 안 하려고 아무리 어렸어도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갖지 못한 자가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뒤로 물러나고 무난한 것이지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구원의 토 닦은이 토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감사해서 순종하고 내가 불순종은 죄가 되니까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철들은 거 아니야 이거?
그것도 신앙생활은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철들도록 자기 스스로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구원의 주님의 토위에 구원의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그의 요구대로 충성의 작품을 내는 것은 신앙 양심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왜 그것이 당연하지 못하나?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와준 걸로 그저 목사는 감사해야 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 저는 가끔요, 예, 우리 텔레비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소리를 듭니다. 성경 속에서 둘러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소리를 말씀대로 살아라 소리를 못 오고 본문을 읽어놓고 그걸 애둘러 돌리는 걸 보면 참 딱합니다. 나 같으면 바로 말해 성경 그대로 안 믿으면 죽어 지옥가 응?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반역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못 살면 죄야. 죄값은 사망이야. 살기 위해서 살아. 내 방법으로 살 수 없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살게 해야 살아. 죄인은 회개. 그리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 이 소리를 보도. 그럼 교회는 구원의 소리를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참으로 구원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 받았다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는 애 감사해서 성경에 이렇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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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내용이 다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리는 것은 신앙 양심으로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십일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이게 정말로 부담스럽다. 그럼 바꿔 생각해봐.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은 안 부담스러운가? 지옥은 엄청나게 부담스럽잖아. 또 두 번째, 주님이 나후에 죽으실 때 부담 없이 죽으셨나? 응?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쓴 잔이 나에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베겨서 자기를 정말로 찢어진 걸레처럼 걸어놓고 피를 쭉쭉 흘리면서 신음하시던 우리 주님, 누구 때문에 내 죄 해결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주님께 무엇을 한들 무슨 부담이 있느냐 그 말이오. 더 못해서 더 못해서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내 목숨 최후의 이것이라도 드려야지. 이게 신앙 양심이고 내 구원의 분량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 양심이 내 속에서 나타나질 않아. 나타나질 않는다니까. 응? 그냥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우리의 대속물로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와 선교사들은 자기 목숨을 피 흘려 순교해가면서 우리가 전해주고 이걸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감사 않는 것이 부담되고 충성하는 것이 부담되고 순종하는 것이 부담되고
예배 잘못하는 것이 부담되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부담되지 부담되지 어떻게 수 신앙 양심에 따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부담스러우냐 그럼 이 사람 누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단언하겠느냐 그 말이오 인정하겠느냐 그 말이오 우리 어디서 구원받았냐 이 말이오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분 앞에 해도 아무리 드리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수고 아무리 목숨을 100개 드린들 갚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부정함 없이 없는 은혜인데 어떻게 그 은혜가 나에게서는 제한당하나 나에게서는 한량 없는 은혜가 왜 멈춰섰는가 왜 한량 없는 은혜에 감사와 순종과 충성과 전도와 전량한 예배와 모든 수고가 나에게는 제한되고 말아버리는가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응?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응?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게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응? 거룩한 터는 거룩한 것으로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의로운 터는 의로운 것으로 그럼 우리 속에서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 피 흘리신 그 은혜 감사해요 그 감사 없는 피 흘리신 구원의 은혜 감사 없는 찬양 세상 노래와 같아요 감사 없는 예배 예 그거 세상 종교 행사입니다 피 흘려서 구원 받은 감사 없는 전도 사람을 모으려는 것입니다 피 흘리신 구원 받은 은혜 감사 없는 헌금 그거 기부하는 겁니다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은 기부가 아니라고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응? 얼마나 착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터 위에 아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피의 터 위에 세우는데 이 터와 다른 싸구려를 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응?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상과 나의 집이 영원히 있을 것으로 지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수고의 작품이 있는 자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수고의 작품이 없는 자는 영혼의 때에 가서 극과 극의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을 자와 사창을 받지 못할 자, 불 가운데서 튀어나온 것처럼 부끄럽고 자꾸 구원받아서 그런
사람들과 영광스럽게 면류관에 대관식을 하며 정말로 하늘아가 달나라가 뒤흔들 만큼 위대한 영광이 넘치는 점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께 영원하고 신령한 작품이 있는 자는 자신의 작품의 분량에 따라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다고 해야 돼. 영광스러운 상을 받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장 13절로 15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자기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 앞에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모든 행동한 것들의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건축할 때 건축금 해놓고 뒤에 가서 내가 건축금을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가 날 안 알아는 줄 모르겠다. 아깝잖아. 너무 아깝잖아.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기부한 겁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애에 감사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때는 더드리고 싶어서 애타게 드린 것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보세요. 그저 순간에 까먹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사실. 얼마나 불행하냐. 마귀는 이렇게 공력을 불태우고 만다. 연세가족이 한 사람도 주를 위해 산수고는 후회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나 육신의 감각으로 나타내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이요. 자, 십사들의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다면 상을 받고 그러나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겨우 얻은 것 같으리라. 참 딱하잖아요. 수고 다 해놓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토우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내가 한 것을 비교해 보면 내 것은 보일까 봐 부끄러워. 너무 큰 것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제발 구원받은 자들이여, 구원의 주님 앞에 치사한 짓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응? 예. 그러나 구원의 주님을 위한 충성의 작품이 없는 자는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참으로 영혼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금같이 보석같이 변치 아니하는 각자 자기가 받을 영광스러운 상을 위해서 주님의 피 흘리신 구원의 은혜 토에 견고한 집을 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없어질 것으로 자기 집을 짓는다면 불로 공력을 태워서 시험한다고 했더니 남아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잿덩이만 남아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응? 교회를 위해 가장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그렇게
주님이 날 어떻게 쓰시든지 단 한 번도 죽을 고통에서도 원망하는 거 보셨어요? 짜증내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고달퍼서 못해 못 갔다고 불평하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왜 그러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한 둘,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오.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것도 주님이 하시게 하시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아무리 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 하나님의 은혜, 아주 조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못 가는데 무슨 십일조를 내고 무슨 기름금을 내고 무슨 감상금을 하느냐. 그럼 그 사람은 코로나 시대는 주님과 단절된 때, 주님의 피의 공로가 사라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어디 갔나? 없는 때인가? 없는 때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방해받으면 안 되지.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지. 주님은 나에게 죽어서 피로 나를 살려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님까지 관계하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이럴 때일수록 더 큰 관계를 가져야 되지. 양심상 그래야 맞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하고 게으르고 실증내고 매사가 무기력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망각해버리고, 뭐 옛날 신앙생활 했을 때 어떻게 그랬나 모르겠다, 집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편코 좋구나, 이 사람은 벌써 육에 푹 빠져서 영적인 함량은 사라지고 육신의 것만으로 풍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를 통해 수많은 수고에 따라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 공력을 불태워서 확실하게 공의로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구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숨이 끝나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수고해서 죄를 위한 모든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누가 칭찬하거든 주님이 나 위해서 구원한 것에 비교하면 그건 너무 초라한 거야. 응? 나는 정말로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주와 함께 부활해야 돼. 응?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육신을 가졌기에 난 욕심 덩어리야. 그러나 구원의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도 주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귀에는 무슨 일이든지 누가 있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상을 잃지 말라 그 말이요. 수고를 잃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오. 공력이 그대로 존재하면 영광스러운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정말로 깝다가만 큰일 날 뻔할 만큼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살고 있을 때 구원받은 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자와 상을 받지 못할 자가 확연하게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이 끝나면 상 받고 안 받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종결되어버렸어요. 육신이 있을 때가 아직도 기회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끝나는 날이 와. 잘 들어. 내가 육신이 존재할지라도 기회가 끝난 날이 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수답 정지시켜라 그 말이요. 우리는 기회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 땅에 육신의 삶의 시간이 있을 때 구원의 피의 공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토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서 신령한 작품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토에서 한 일이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내 영혼의 몫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육신이 끝나는 그날 정말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한 수고의 상으로 구원의 주님 앞에서 마음껏 충성해서 영혼이 행복하고 영혼이 영광스러운 영혼의 때를 만들고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운 토에 빈토로 놔두지 말고 풀이나 잎이나 여러분 보세요 이 잎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지저분하게 털을 더럽히지 말고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잘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토에 예수 그리스도에 맞는 신령한 집을 지어 영광스러운 영혼의 때 여러분의 영광이 영혼이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뭐 예배 못 드리는 거 당연하지 뭐. 응? 당연하지 뭐. 응? 뭐 인사성으로 뭐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들고 그냥 다리 깔고 버티고 앉아서 등 지대고 앉아서 그냥 쳐다보고 앉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그 예배를 누가 받겠어?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피 흘리신 주님 조롱하는 것이냐 이 말이오. 그래서 줌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요? 어? 줌에 들어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너를 좀 얼굴을 교회 앞에 내놔라 이 말이오. 하나님께 드린 바 되라 이 말이오.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는 거 주님 구원의 주님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그 예배 드리고도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오. 날 구원하신 피의 토에 구원의 토에 그리스도의 토에 그가 세운 토에 그런 더러운 것이 가중된 것이 그 후에 집이 되겠는가.
그 터를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오. 그 터 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지나가는 개가 똥을 싸듯이 못된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오. 거룩한 터 위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럴 때일수록 더 값지게 위대하게 존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리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혹시라도 주가 날 구원하시는 애가 나를 통해서 주가 만족하게 나를 통해 영광을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구원주 주님 앞에 내가 등한히 하면 이 구원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 주님이 서운해하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 가슴 깊이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도 만족 나도 만족하게 아낌없이 후회 없이 영적 생활하는 우리 연세 가족 유튜브를 통해 받는 전 세계 예수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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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는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토 위에 구원받은 자다운 신앙 양심의 감사의 수구의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나나 천국까지라고는 이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내 평생 수구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더 각오와 결심이 커지게 도와주시고 더 그리스도의 토의 위대한 신령한 충성과 수구와 예물과 감사와 전도의 집을 지켜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죽으시고 땅가로운 그 터위에 나는 불충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으며 우리 주님이 땅가로운 피 흘리신 터위에 나는 더럽히고 세상에 끌려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죄를 발견하였사오니 오늘 회개하여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 그 거룩하신 피로 나를 정결케여 주사 우리 주님 내가 이제 신앙생활 우리 주님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 충성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사 나 마귀에게 속아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라도 사자처럼 삼실자를 찾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안에 정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두손 들고 이 시간 우리를 무릎 꿇고 집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피의 공로 구원받은 분량만큼 내가 감사로 충성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라.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충성하지 못한 죄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리지 못한 죄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요구하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꾸고 지키는 정성하지 못한 죄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오시는 그날 내 신앙생활에 부담스럽게 여기고 나는 왜 신앙생활에 죄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구원의 물량을 모르기 때문에 왜 주님이 나 때문에 빌려주고서 나의 지옥까지 내게 해주셨는지 왜 모르고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고 사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건만 왜 구원의 물량 모른 채 세상이 좋아서
육신에 좋아서 내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쫓으며 살았으니까 주여 우리 주님이 나에게 회개하라 욕구하고 계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저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앞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작품을 만들지 못한 나의 모습 오늘 철저히 발견하여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주여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뜨거운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받은 구원 내가 이것은 어디에서도 바꿀 수 없는 누구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진리 내 신앙생활 저희들 신앙생활 변합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더위에 무엇을 세우든 감사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위에 열리신 귀의 은혜 감사하여 나의 구세주 예수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예수 피에 대한 감사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오직 충성하여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령한 작품을 내가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만들어줘서 순종과 예배와 목숨을 다한 충성으로 죽기까지 감사와 찬양과 복음 증거로 신령한 작품을 내 육신에 세워 그날에 만들어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야 해요. 영원의 때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수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영광스러운 작품을 내가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위한 충성의 작품 없으면 안 됩니다. 피 흘려고 원하신 주님의 은혜 내가 영원히 부끄러우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각자 받을 영광스러운 영상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같이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보석같이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무와 집처럼 불타 없어질 것으로 내 집을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수고에 심판하는 날에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 더위에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에 늘 영원한 찬양과 예배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인간 육신의 삶을 지킬 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최고의 작품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끝나는 그날 내가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죽도록 충성한 수고의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하고 가장 멋진 은혜로운 삶으로 영원의 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들어주사 이 세상 살아가는 나라 이것을 파괴하고 상받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에 불태우기로 나를 끌고 영원한 이 못된 사람만이 원수를 내가 해결해 이게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여 주님이 받으실 작품 내가 받은 구원의 분량을 알만한 뜨거운 은혜에 감사로 오직 영혼의 때를 주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정하시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예수 피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법이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오늘도 가장 말석에 있는 종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구원의 토위에
우리의 감사에 충성의 수고를 집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깊이나 나무나 풀로지요 공력이 불탈 때 지저분하게 사라져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피의 공로가 영원히 반석까지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것 같이 우리도 깨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털에 걸맞는 견고한 상을 예수 피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 몰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의 것에 십일조를 드리고 그리고 항상 내게 주어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에 표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일획도 범할 수 없는 절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순종이 하나님을 아프고 하나님 말씀을 상처내지 않는 신앙 양심의 발로가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사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의 결과는 아담처럼 멸망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지 않고는 우리는 도무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을 저지른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셔도 구원했으니 속죄하셨으니 회개케 하셨으니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평생을 죽도록 이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라고 명령했으니 충성케 하옵소서. 신앙생활 이 모든 구원의 토위에 예수의 피의 토위에 구속의 토위에 세우려는 이대한 우리의 수고를 가로막는 마귀사단 귀신아 그리고 이 터를 파괴하려는 마귀사단 귀신아 터는 파괴되지 아니하나 내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을 무시하면 어찌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배신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며 배도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중에 터를 용도인 내 안에 모시고 감사의 집을 지켜 하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육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역사하는 질병, 염려, 근심, 가난, 걱정, 불만, 불평, 육신의 소욕, 생각, 정욕, 마귀사단 귀신 역사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님의 명예를 두고 명령하는 명예 앞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세운 구원의 터 반석 같은 구원의 터 죄를 파괴시키고 마귀를 멸하신 터 다시는 더럽히지 말라. 우리 안에서 더럽히지 말라. 존귀하게 잘 모시고 집을 지켜 하옵소서. 감사와 충성의 집을 지켜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 깨닫게 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터를 주신 주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집을 지을 수 있는 신령한 수고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회가 끝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추구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연세가 죽들 은혜가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손 한번 이렇게 예,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